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밧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인데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서신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죠. 그래서 황제를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숭배를 거절하게 되니까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박해를 받으면 교회가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한에게 계시를 주셔서 이제 교회가 세상에서 보존해야 되는 교회의 원형과 교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대종말, 이제 이 지구상의 마지막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만나러 가는 그잖아요. 그죠? 영생이죠. 그런 이제 대종말이 오는 그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요한 계시록인데,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교회에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가장 먼저 보낸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오늘은 그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는 상업과 교통의 요지이고요, 또한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난무하는 곳이고요, 이곳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참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세운 곳이고 남다른 애정이 있는 곳이죠. 또한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이곳에서 목회를 했었고요, 이 요한이 밧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다가 가장 좀 가까운 곳이에요. 여기 이제 에베소에 와서 여생을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1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자, 여기에서 오른손에 일곱 별을 들고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인데, 자, 일곱 별을 드시고 일곱 촛대를 사이를 거니신다고 했는데 촛대는 교회예요. 일곱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인데 여기에서 일곱 별이라는 것은, 이 별이란 뜻은 교회의, 일곱 교회의 사자를 얘기합니다. 사자는 천사죠. 이거는 영이죠. 그러니까 일곱 교회를 지배하는 영적인 존재,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것.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곱 교회예요. 그래서 일곱 교회를 거니시는 예수님,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자, 어떤 칭찬을 하시는지 2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와 수고를 아신다고 합니다. 이 수고는 육체적인 피로함을 얘기하는 것 보다 이렇게 피를 흘릴 정도의 심각한 고통을 여기에서는 수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피를 흘릴 정도의 고통을 감내하며 신앙을 지켰다는 것을 칭찬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수고를 보면서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수고하시며 얼마나 힘들게 참 일하시는데도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힘드신데
얼마나 몸이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풍성하리라 믿습니다. 제가 토요일 저녁 9시에 어떤 성도한테 무슨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9시가 돼서 내가 전화하면서 망설였어요. 이거 이렇게 주무시는데 내가 방해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전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전화를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받으시면서 지금 주무시지 않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분은 저 지금 퇴근하는데요. 퇴근한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고 정말 얼마나 그 육체가 고단할 텐데 주일날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봉사하시는 그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의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 늦게까지 현장 일하시고 간병 일하시고 또 토요일 날 저녁에 야근하시고 아침에 바로 교회로 출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수고합니까? 얼마나 애씁니까? 이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십니다. 네, 이런 육체의 고단함도 참 고단한 일인데 힘든 일인데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이보다 더한 피를 흘릴 정도의 심각한 고통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 우리 지금 중국도 그렇죠. 신앙생활 하기가 편한 건 아니에요. 중국이 그래서 그런지 참 이 한국에서 전도하는 것도 조금 어렵죠. 중국에서는 많은 통제와 핍박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신앙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고국, 모국이 그런 상황인 거 우리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우리는 안팎으로 핍박과 환란이 우리 신앙 앞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어려운 때 신앙하시고 주님께 집중해서 우선순위 첫 번째 놓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또한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십니다. 악한 자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또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한 자들을 얘기하죠. 그러면 우상을 숭배한 자, 음행한 자, 도덕질한 자 이런 자들을 교회에 용납하지 않고 내쫓은 거죠. 나가게 한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한 것을 우리 주님은 칭찬하시고요.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온갖 방법으로 교회를 방해하는데 그들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다하였다고 또한 칭찬하십니다. 저기 우리 교회도 보면은 우리 집사님들이 전화를 해요. 목사님, 지난주에 오신 어떤 분이요 자꾸 나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만나자고 하고 또 그러면서 막 되게 이렇게 특별한 행동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달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이단들이 잘 오잖아요. 그런데 안내에서 보시면 목사님 저분들은요 눈빛이 이상해 하는 행동이 일반 성도 같지 않아요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잘 분별하시더라고요.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까지 신앙의 수준이 우리 주님 올라간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3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했다고 칭찬하십니다. 이런 칭찬을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거죠. 사실 이 요한은 밧모섬에 유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참으며 주님 앞에 주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했던 그런 성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모두가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도 에베소 교회 성도처럼 주님 앞에 너무나 큰 기쁨이 되고 칭찬을 받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낸 것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며 겨르지 아니한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은 책망하셔요. 이렇게 잘한 교회에 책망할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어디 더 이상 피를 흘리는 고통을 참으면서 수고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참고 견디며
겨르지 아니하고 인내를 했는데 이보다 더 잘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서를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먼저 칭찬하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책망해요. 이걸 보면서 아, 나도 정말 배워야 되겠다. 우리는 어때요? 책망부터 너 왜 이렇게 했어? 이 말이 그냥 바로 나가죠. 아, 그래 우리 아이들한테도 야, 너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너무 수고했는데 이거 하나만 더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말하면 참 듣기가 좋을 텐데 우리는 바로 눈에 불을 켜고 너 왜 이렇게 했어? 하고 책망이 먼저 나가는 우리인데요.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거 하나하나 우리가 배우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잘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4절로 6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아멘. 책망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 자, 이 에베소 교회는 이단과의 투쟁을 통해서 이단과 이단을 드러내고 골라내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좀 엄격해지고 딱딱해지고 무뎌지고 굳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랑말랑한 따뜻하고 온화한 이 사랑을 버렸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자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어느 정도로 혼내십니까? 5절 뒤에 보시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건 제거한다는 거예요. 역사에서 에베소 교회의 이름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것을 심각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너무너무 잘했는데 바른 신학의 교회를 건전하게 정확하게 경건하게 성결하게 반드시 세우는 역할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촛대를 옮기리라, 너를 제거하리라, 너를 없애리라,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면은 아무리 바른 신학 위에 바른 복음 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생명이 존속되기 위해서는 바른 신학은 물론 필요하고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 처음 사랑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한중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이 풍성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오시는 많은 분들은 초대교회 같이 생명이 있고 살아있고 사랑이 넘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주시는 말씀에 비춰 나의 마음에 이 처음 사랑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있지만 우리에게 그 처음 사랑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만 딱 보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취미생활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 한국 떠나면 막 큰일 나는지 알고 교회를 24년을 지키면서 와서 참 자부를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반성을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전도를 했고요. 밤이면 밤마다 꼬박 세우면서 기도를 했었고 저 그때는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철인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예수를 열심히 믿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100일 된 아기가 뇌를 수술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뇌를 수술하기 위해서 링겔을 꽂아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수술 현장에는 안 들어가서 못 보지만 병실에 있을 때 우리 아이를 돌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링겔을 꽂아야 되는데 힘줄이 안 보이는 거예요. 혈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손에는 더더욱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 머리에 혈관을 꽂는데 여기 꽂고 맨날 하니까 부어가지고 또안 보이고 안 보이고 해서 아침에 이렇게 의사 선생님 하얀 가운을 입고 와서 혈관 찾는다고 바늘을 온 데다 찔러요. 그럼 아이가 어째요? 막 자지러지게 울고 막 둘러 꺼지죠. 가만히 안 있잖아요. 온 팔다리를 파닥파닥 하면은 혈관을 꽂아야 이 아이가 사니까. 이 팔다리를 제가 완전히 탁 잡고 30분도 넘게 우리 선생님 못 꽂을 때도 있어요. 그거를 참 이렇게 수없이 되풀이하면서 이 우는 아기를, 예, 진짜 둘러 꺼지게 우는 이 아기를 그렇게 결박을 해가지고, 예, 핏줄을 찾은, 혈관을 찾은, 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해서 퇴원을 했는데, 퇴원해서 집에 있으면서, 예, 수술이 잘 됐는데도, 그 이제 후유증인지, 하루에 12대씩 이제 항생제를 맞았으니까, 애가 좀 면역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고 가는 감기는 나고, 어느 날 숨을 안 쉬어요, 아기가. 막 혼비백산해서 또 응급실 가고, 또 어느 날 보면은 아이가 몸이 굳어버려요. 온 몸이 완전히 다 경직돼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잠만 자요. 이러다가 못 살릴 것 같잖아요. 그렇게 이제 응급실을 뛰어다니면서 그때 이제 제가 정말 참 주님 의지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하나 확실히 깨달은 거는 사람으로서 할수 있는 일이 없다. 이 아이는 병원에서 수술은 했지만 수술한 후에 이 아이가 건강하게 사는 것과 제 노릇하는 거, 얘가 걸어 다닐 수 있을까? 말을 할수 있을까? 학교 다니면서 구구단은 할수 있을까? 내가 정상으로 돌아갈까? 사회생활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할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근데 아무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으로서는 할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누구만이 할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수 있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는 오로지 주님 앞에 엎드려 매일매일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저는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 목숨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아까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지금은 회복되어서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죠. 목사로 섬기고 있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할때 아까운 것이 없으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한게 뭐냐면은 전도를 하라고 했어요. 전도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대인기피증이 있는 걸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옆집 사람하고 말을 하는 게 무섭고요. 낯선 사람하고는 얘기를 안 하고요. 그땐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교회 다녀도 예배만 드리고 집에 오고, 만약에 제가 상가에 뭐 물건 사러 갔을 때 저쪽에서 교인들이 오면은요, 나는 그 교인들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되잖아요. 그 인사하는 게 무서워서 피해 다녔어요. 사람 길에서 만나서 인사하는 것도 무서운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은 어떡해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전도를 해서 전도왕이 되었는데, 그 과정은 제가 지금 생각하면 순교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요. 주님이 하라고 한 거는 안한 것이 없어요. 뭐든지 네, 알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아, 다음에요. 이런 말한 적이 없어요. 즉각적으로 그대로 온전히 순종을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대관교회에서 건축을 하면서 건축 헌금을 거뒀는데, 저희들의 집, 갖고 있는 집의 전 재산이 4,8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1억을, 예,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의 처음 사랑은 이런 마음의 열정과 행동의 열정이 같이 드러나는 것이 처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처음 사랑이 아직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한테 그런 처음 사랑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근데 좀 식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알아봤더니, 제가 이제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저 인하 오벨리아에 26개의 오피스텔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오피스텔에 있을 때 전부 다 이제 싱크대도 부수고
의자도 부수고 다 부수고 넓은 홀을 만들어서 살았기 때문에 일로 이전하면서 그거를 원주인한테 우리가 임대했잖아요. 원주인한테 그거를 돌려줄 때는 원상복귀를 해야 돼요. 싱크대도 만들고 옷장도 만들고 뭐 냉장고도 넣어놓고 막 그렇게 다 그걸 26개를 해야 되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하여튼 그걸 이제 깨닫고 막 기도하면서 지금은 그 완전히 어떤 말썽도 없이 완전히 그걸 다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또 이곳에서 우리가 입주하는 과정은 그래 순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걱정을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고 지금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해결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 가면서 힘을 줘가면서 이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가 처음 사랑을 갖고 있는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미래가 불안합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자는 사랑이 식은 자예요. 두려움이 있는 자는 현실이 보이는 자는 두렵습니다. 현실이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우리 청천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 둘이 사랑만 있으면 살아요. 근데 막상 현실에 부닥쳐서 생활하다 보면 현실이 보이면 불평이 생기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가 어떻게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 고생을 한다고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왜냐하면 사랑이 식었죠. 사랑이 식으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4장 1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두려움은 죄에서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아이가 말도 못할 수 있고 소아마비가 될 수 있고 그런 미래의 불확실한 속에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하니까 걱정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개척했을 때 이 교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질까? 이 교회가 과연 든든히 세워질까?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시점에 하나도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처음 사랑으로 충만할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니까 현실이 보이기 시작, 어쩌나 이러저러나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고 하셔요. 제하여 버린다고 합니다. 제거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에서 제거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 5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아주 친절한 자세한 안내를 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래요. 우리는 자 예배 드릴 때는 막 충만해서 아멘 아멘 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그렇게 참 기분이 업돼 있다가 집에 가면은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아멘 했는지 싹 다 잊어버리고 항상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죠. 변화가 되지가 않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뭐하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처음 사랑이 있죠? 오늘 처음 믿는,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분은 그 처음 사랑을 평생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믿은 사람은 지금 이 마음에 세상에 대한 걱정과 노후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가정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심란하면
주님 처음 사랑 잃어버린 거예요. 자, 언제부터 그것이 되었는지 떨어졌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했더니 일이 많아지면서, 교회 일이 많아지면서 내가 이 그 처음에 그 열정과 목숨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세상에 걱정이 없던 그런 시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각오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 하는 핵심이, 변화와 성숙을 이룬 핵심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늘 성찰하면서 자기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내 생각이 주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얼마나 다른지를 늘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고 이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행동에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말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이 마음에 가득 찬 죄악은 발견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말만 아멘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변화되지는 않는 거잖아요. 성장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어디에 문제가 있고 내 생각이 우리 주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말로만 신앙하지 겉으로만 믿는 자이지 진심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생각해 보면, 예,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예수를 믿는 자는 깨닫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조명을 하시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조명해야지 알 수 있다. 근데 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모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며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떤 허물이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에베소 교회가 미워했다고 칭찬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 넘겨보죠. 나도 이곳을 미워하는,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하노라. 이 말씀을 뜬금없이 하세요.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니골라당은 이단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가 이단을 미워해서 드러나게 하고 제거했잖아요. 그죠? 치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단을 미워하잖아요.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어때요? 같은 거잖아요. 이 말씀은, 자,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내 마음과 같으니 이 에베소 교회가 회복되리라 믿는다, 신뢰한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이렇게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 처음 사랑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여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오늘 받으시고, 나는 과연 어디서 떨어졌는지, 나는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